선생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. 네. 이번에 어떤 거냐면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. 네. 이제 설화 공주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이 있어요. 네네. 네,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. 네. 그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여기를 알게 된 게 이제 소문으로 해서 이제 들었는데 그 일을 그냥 사 돈을 벌려면 여기 가야 된다. 그런 네. 소문들이 있더라고 강남에. 갖고 뭔 소리지 하고서 이제 저희 사무실이 원래 여기 옆이었어요. 네. 역삼. 아. 어... 네. 여기 옆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강남이 너무 싫어갖고 철수를 했는데 그 전에 들었어요. 제가 이제 설화공주한테 가면 돈을 번다.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. 그쵸. 요즘 아마 제일 힘든 상황이 금전일 거예요. 그죠? 또 저도 돈을 벌고 싶은 뭐 무당 중에 하나고 사람인 거고 금 뭐 사랑 그니까 돈을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. 그지? 근데 그 돈이 남용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또 동토난 돈과 동토나지 않은 돈을 구별해주면 귀신돈이에요. 뭐든지. 그러니까 귀신돈이라는 건 내가 가지 내 사주에 없는 그 금전을 가지고 내가 신령님한테 벌어서 이 사람이 필요한 하다못해 뭐 물이든 부든 그죠. 저는 사주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필요한 거를 갔을 때 가는 건데 저희 신령님이 주시는 건 글을 주세요. 상대의 심리를 읽어서 그리고 또 상대가 돈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. 만약에 대표님 아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어디 돈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. 그죠? 사람마다 돈이 나가야 될 시기가 있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있어. 그 운이 그때를 잘 맞춰서 달 그리고 년 고고 시기를 잘 맞춰서 그 사람의 그때의 외로움 그 사람의 그때의 어떤 심리 그거를 마음 파악을 해줄 수 있는 글을 좀 내려주세요. 그래서 그 글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이 너한테 덕을 베풀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덕을 베풀 것 같다 싶으면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단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그죠? 원하는 네. 만큼 돈을 썼으면 원하는 만큼이잖아.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다 얘기해주면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나 비책이나 또 그런 거를 또 비방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주세요. 그래서 좀 돈을 벌면 우리 신당을 들어와야 된다라기보단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. 그런 거보다 돈을 벌게끔 해주고 지킬 줄 알게끔 만드는 거죠. 그리고 돈이 그 사람한테 나와야 되는 사람의 그 사람 거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을 공략하게 만드는 거죠.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우리 신당 들어오면은 네 그거 하나는 자부해요. 솔직히 돈을 지키고 싶고 돈이 조금은 들어와서 많이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십시오. 제가 실력인데 공수에 나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 하신 분 있나요?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 하신 분 네 있습니다. 3년 동안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근데 3년 동안 얼마? 돈은 들어왔는데 네.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그런 걸 얘기하려면 어떡하니? 얘기해도 돼? 예 네, 얘기하셔도 돼요. 대충 얼마?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네. 자, 1년 동안 그렇게 유흥에 계신 분이 4억이 들어와서 그만두게 만들었고 그래서 아. 지금 나름대로 자격증을 따서 일반인처럼 살아가게 좀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참아가고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이분들은 부동산이에요. 그래서 네. 관제나 구설이나 이런 게 항상 휩싸였잖아. 그래서 그 부분에서 100억? 100억? 100억 정도는 네. 네.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돌렸다고 봐야 되겠지. 그걸 융통을 할 수 있게 귀인을 만나게 해줘서 그렇게 동서남북의 문이 닫힌 분들을 관제를 좀 걷어놓고 구설을 걷어놓고 그다음에 사방에 있던 그 애군을 좀 걷어놓은 다음에 귀인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귀인줄로 연결을 신령님들이 많이 해주셨죠. 카메라 끄고 좀 보시죠. 아무튼 알겠습니다. 네.